자주 앉아서 알아요. 청사 선생님. 나가 그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같이 하십시다요.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소로적성강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성지요.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원 16세요 임복이 청수하고 거지 열량허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하여 도련님이 기소풍하실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방자 불러 물으신다. 거기가 세 번째 박이니까 그거를 지켜서 해야 돼요. 예, 방자야. 예. 노고를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아,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묻으시려고 네가 묻는 말이로다. 고래응 운장 호걸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 강산 쌓인게 굵기로다. 내일을 테니 들어보아라. 기산정소 별건곤 소부허윤돌고 채석강명월 야의적선 돈돌고 적벽강 주야호르 소동 가도 돌아있고 시상이요 오류촌 도연 명돈도 울고 상사로 받을 뒤던 사오선생도 놀았은지 내 또한 보엽사라 동원 도리 편시춘 털이 잔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 하리리다. 통문방 나가오면 선원사 가족 싸우고 서문 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 있어 망고 영웅이 어저련 듯하옵고 북문 밖을 나가오면 도룡산성 대보감이 좋 싸우고 남문 밖을 나가오면 광활루 우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진로로 소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활루가 죽을 듯하구나. 그 교수를 구경 가자. 낙이 안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용자고 홍산우편 오강금천 황금능 청홍사 곤굴레성 물려 듬뿍 따라 앞뒤 걸쳐 질 끝매어 충충달에 은여 업등자 골피도 듬이 좋다. 무단자 걸쳐 덮어 재질 독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인수 좋은 고운 얼굴 불세수 정의하고 감태같은 채진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박사댕기 들였네. 쌍문초 진동옷 정중주마구 도복 받쳐 풍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방전하기 흩어라라. 자리 꼬선 뜻 올라 통인 방자가 볼 세워 남문방 나가실 제
황허그 날개 같은 쇠금 덩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 남다른 길 호기게 가실 때 기봉아음 나한테 결광 풍조차 벌벌 날려도 점점 붉은 꽃 보보 향풍 뚝 떨어져 쌍옥에 변내 발굽 걸음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도화세 위절 도적 도마가 이어서 더가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적 걸어 강활로 당도어요. 어째요? 이 저기 뒷부분이 자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자신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자신 없는 부분부터 일단 선풍. 예. 가사 진작 얘기를 하시지. 여기 그럼 들어가자. 진작 얘기를 하시지. 일단 선풍부터 안 배웠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배웠는데 한 번밖에 안 배웠어요. 한 번밖에. 예. 그러면은 관두성남 너른 길부터 해드릴게요. 관두성남 너른 길. 관두성남 너른 길. 다시. 관두성남 너른 길. 관두성남 너른 길. 호기게 나가실제. 호기게 나가실제. 기봉하은 안한티결. 기봉하은 안한티결. 기봉하은 안한티결. 기봉하은 안한티결. 벌 벌 날려 광풍조차 벌 벌 날려 벌 벌 날려 달려 벌 벌 날려 도화 점점 붉은 꽃 도화 점점 붉은 꽃 도보 향풍 뚝 떨어져 고향풍뚝 떨어져 쌍옥개 변내 말고 쌍옥개 변내 말고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일단 선풍 도화세 일단 선풍 도화세 위절 도적 토마가 위절 도적 토마가 이어서 더가오며 이어서 더하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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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렁섭적거려 서부렁섭적거려 광활루 당도원이 광활루 당도원이 그지 관두성남 너른 길 관두성남 너른 길 호기게 나가실제 호기게 나가실제 기봉하은 나난티결 기봉하은 나난티결 광풍조차 벌 벌 날려 광풍조차 점점 붉은 꽃 도화 점점 붉은 꽃 도보 향풍 뚝 떨어져 도보 향풍 뚝 떨어져 쌍옥개 변내 발굽 쌍옥개 변내 발굽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일단 선풍 도화색 일단 선풍 도화색 위절 도적 토마가 위절 도적 토마가 이어서 더가오며 이어서 더가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적 걸어 서부렁섭적 걸어 광활로 당도어요 광활루 당도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 다시 해볼게요.
관도 성남 너른 길. 관도 성남 너른 길. 호기 있게 나가실제. 호기 있게 나가실제. 기봉하은 안한 뒷결. 기봉하은 안한 뒷결. 광풍조차 펄, 펄 날려. 광풍조차 붉은 꽃, 와 점점 붉은 꽃, 오보향풍 뚝 떨어져, 오보향풍 뚝 떨어져, 쌍호 깨면 내 발고, 쌍호 깨면 내 발고, 걸음 걸음이 생향이라, 걸음 걸음이 생향이라, 일단 선풍 도화세, 일단 선풍 도화세, 위절 두족 토마가. 이어서 더 가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자와 걸어 광활로 당도어여 서부렁섭자 걸어 광활로 당도어여 이렇게 돼있지요. 자, 이것을 저고 같이 한번 쭉 해보실까요? 제가 한번 다 넣어드릴까요, 이것도? 방자 분부 듣고 한번 싹 넣어드릴게요. 그래야 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심심소일로 듣더라도 그게 딱 이거지지. 네 말을 들어보니 강활로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 가자. 낙이 한 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 듣고 가지 난 장을 짓는다. 홍영자 공산 우편 오간 금천 황금읍 청홍사 고원굴레 성무 물려 듬뿍 따라 앞뒤걸 처질 끝매어 층층다리 은여 앞등자 골피 도듬이 좋다. 무단자 골쳐 덮어 재질 툭쳐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부소 신수족은 고운 얼굴 분세수정이 허고 감태가 천체진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갑사댕기 들였네. 쌍문 조진동어 청중춤하고 도복 받쳐 분홍 뒤둘러 뛰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통인 방자가 불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허그 날개 같은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 남다른 길 호기게 나가실제 기봉하읍 난한 택결 광풍조차 벌벌 날려 두화 점점 붉은 꽃 부보향풍 뚝 떨어져 쌍옥 깨면 내 발굽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일단 선풍 도화색 위절 도적 도마가 이어서 더 가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냐 서부렁섭 저거로 광활로 당도니 이것도 이렇게 이제 해갖고 좀 일관성 있게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오셔 이렇게 이렇게 감이 빨리 잡으시 이제 뚝뚝 뛴 것보다 일관성 있게 쫙 들으면은 훨씬 빨리 이게 잡히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적성가를 조금 배워야지. 이제 뭐 저 6월 7월에 외유 나가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하는데 이 여기는 몇 번을 배워도 다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럴 수 있는 데니까 그 저기 뭐야 저기 여기는 적성가는 지금 배우고도 또 그때도 여기 여름 가을에도 다시 배워 드릴 테니까 걱정을 마셔요. 적성가가 어디 있어요?
그 뒤에가 적성가예요. 아하. 예. 연결되는. 예. 예. 그게 이제 적성가라고 해서 적성 아침 날 이렇게 나오는 그 적성가가 가곡성 우조로 이제 말하자면 판소리 저기 뭐야 그 많은 대목 중에 백미라는 곳이에요. 가곡성 우조. 적성가는 그래서 이거 각 대학에서 시험 볼 때 시험곡으로 많이 부르는 곡이고 대회 참가곡으로도 적성가가 많이 끼어 있고 그랬었죠. 우리 옛날에 저기 입시할 때 우리 적성가로 시험 보고 그랬어요. 대학교 지정곡으로도 하고. 이 적성가가 그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하마석에 선뜻 내려. 자,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시작. 사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사면 경치를 바라볼제. 적성 여기 있는 자 진양조에 적성 시작.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기 뭐냐 이거 너무 어려워서 도식적으로 안 배우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배워요. 전부은 여기까지만 여덟 장단인데 여기까지만이 적성 하이 적성 아니야 자 두 장단만 아니 두 박자만 가서 세 박자 재서 이렇게 돼 적성 아하 침 아.
아하, 아, 왜 울려? 아하, 시작. 아하, 울리지 마. 아하, 시작. 아하, 침, 침, 나를. 다시. 아하, 침, 아하, 침, 나를, 나를. 그러지. 늦은 난게. 헤이! 세 번째 박에 내려와야 돼. 뛰어! 까지 오는 데가 세 박, 저기, 세 박자가 걸린 거야. 뛰어! 시작! 뛰어! 에서 잊고 녹수 녹수 두 번째 박에서 아류 이렇게 돼. 화 아류 시작. 화 아류 동 동 하면서 콧소리를 팍 끌어올려. 동 풍 풍 시작. 풍 시작. 풍 둘러 시작. 둘러 난디 난디 이렇게 뭐 여덟 장단 간 거예요. 어렵고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저기 애벌이다, 애벌이다 생각하면 돼. 이게 시험 보려고 하는 거 같아. 초벌, 이게 초벌이요. 한 몇 번은 한 3번은 가야 되거든. 초벌이니까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고 지나간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디테일은 그 뒤로 갈수록이 더 세밀하게 나중에 할 거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스캔을 저기 저 윤곽을 잡아가면 돼. 예, 이렇게.